왔다 경남 김여민입니다. 오늘 아침도요 뭐 영하 5도 7도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나게 여러분 추우셨죠. 정말 출근하기 싫으셨을 것 같은데요. 저는요 지금 별로 춥지가 않습니다. 이렇게 얇은 가디건을 입어도요 하나도 추운 걸 못 느끼겠는데요. 그 이유가 여러분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뜨끈뜨끈한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이곳은요 참숯을 만들고요 그 참숯을 꺼낸 뒤에 가마에서 찜질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. 벌써부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셔서 찜질을 제대로 즐겨주고 계신데요. 제가 찜질을 즐기고 계신 남성분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와 이곳을 자주 이용하세요? 예, 자주 옵니다.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오세요? 일주일에 네 번? 일주일에 네 번이나 올 정도로 어떻게 자주 오게 되셨어요? 제가 워낙 이제 술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그 복부비만 도 그래서 네. 근데 여기 와서 찜질을 하고 나서는 제가 20일 만에 오. 예, 이 복부 비만에 제가 허리가 34였었는데 네. 지금 30밖에 안 나거든요. 그래 이제 노폐물을 빼줌으로써 예, 이 술독도 빠지고 술독이 빠지고 예, 술배도 빠지고 술배도 빠지고 예, 몸도 좋아지고 아 건강도 회복하고 멋집니다. 해춘하시길 바래요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제가 그리고요 저희 가보니까요 정말 땀을 많이 흠뻑 흘리시면서 찜질을 제대로 즐기고 계신 여성분이 계셔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 좀 봐주세요. 안녕하세요. 어머 보이세요 여러분 지금 일단 몸이요 흠뻑 젖었는데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죠. 얼굴은 땀으로 가득합니다. 저도 지금 막 더운데요. 네. 여기 자주 오세요? 네, 자주 옵니다. 아니 볼이 파르르해요. 네. 오, 여기 와서 가장 큰 매력을 느낀 건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. 오. 예, 힐링도 되고. 오, 예. 오, 오. 아니 이 뜨끈뜨끈한 이 숯가마가 좋습니까? 남편이 더 좋습니까? 숯가마가요. 자, 지금 숯이 나오고 있죠, 여러분. 오, 불꽃도 막 타오르고 있는데요. 우와, 사실 가까이에서 보면요. 너무 불이 이글이글 타올라서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기도 지금 제가 받는 열기도 상당하고요. 안에 가마가요. 깊기 때문에 이렇게 큰 장대를 쓰기도 하지만요. 이 열기가 너무나 뜨거워서요.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긴 장대를 이용하셔서 지금 숯을 꺼내고 계십니다. 와, 여러분 진짜 이렇게 추운 날은요. 여기 앞에 앉아서 제대로 한번 몸을 좀 찢어보고 싶다. 대신 제가 많이 찢고 갈게요, 여러분. 네, 여기는 사실 그 찜질보다는요 참숯으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.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? 뜨거워서 화끈화끈한데요. 지금 열심히 작업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한번 보시죠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야, 이 작업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? 한 1년 됐습니다. 아, 저는 지금 여기 서는 것도 너무 뜨거운데 아주 태연하게 계시네요. 숙달이 되면 견딜만 합니다. 아, 견딜만 하시구나. 여기 일은 어떻게 하게 되셨어요? 예. 그냥 뭐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뭔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여름에, 이제 여름에 덥다는 거. 맞아. 올여름 어떻게 견디셨어요? 올여름에요? 네. 물 먹고 소금 먹고 뭐. 예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화이팅입니다. 예. 화이팅! 예. 네. 지금 카메라 감독님 얼굴 빨개지셨거든요. 그 정도인데 저분은 너무 태연하게 말씀을 하십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대표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. 안녕하세요. 네, 어서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 열심히 참숯을 꺼내고 있는데요. 지금은 이 안에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. 지금 온도가요? 적어도 700도에서 800도 온도 나가요. 오, 그럼 700도에서 800도가 가장 높은 온도인가요? 아니요. 나중에 산소 좀 더 들어가면 1300도까지 올라갑니다. 아, 그렇군요. 아니, 그러면요. 사람이 들어가려면, 들어가서 좀 찜질을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? 고원에 들어가려면 내일 아침에 7시 돼서 들어가면 되는데, 오. 7시에 들어갔을 때 그 온도는 무려 300도가 넘어요. 우리가 통상 100도면 화상을 입는다 생각하는데, 그렇죠. 이 우리 숙가마는 적외선 가마이기 때문에 300도가 돼도 건습이라 습기가 없어요. 그래서 습도가 없기 때문에 화상은 전혀 없어요. 그렇군요. 여기에서 열기를 받으면은 그 좋은 숯을 가지고 연료로 사용하면은 큰 관계가 오고 더 재미있는 영업이 돼요. 알겠습니다.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아자아자 화이팅! 네, 우리 경남 화이팅!
아, 조금 힘들었습니다. 네, 참 제가요 얘기를 나누는 동안에도요 이 반이요 너무나 너무나 뜨거웠습니다.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지금 계속해서 삼수치 나오고 있는데요. 진짜 제가 한여름에도 이렇게 뜨거운 열기를 못 느꼈는데 여기는요 자꾸 이제 가까이 가라 하시는데 너무 뜨거워서 가까이 못 갈 정도입니다. 자, 진짜 경남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이곳인 거는 틀림없습니다. 지금까지 산수철기와 가득한 지리산자락에서 왔다 경남 김여민이었습니다.